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3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담아서 여러분들께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오늘 중국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 중국 증시도 0.9% 하락 마감을 했죠. 거기에 코스피 같은 경우 0.04% 하락했고,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생각보다는 반등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3.69%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그만큼 우리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수급 분위기부터 같이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본다면 일단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코스닥에 대한 매수는 개별적인 요인의 매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좋아져가지고 매수가 들어왔다. 그런 부분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부 섹터군에 대한 제한적인 매수가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좀더 타당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 부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같이 본다면 환율이 지금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환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3원 현재 이루어내고 있고 사실 뭐 환율 자체가 1250원 밴드를 넘어갔을 때 변동폭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이것은 결국 통화 스왑을 일찍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는 큰 변동성 없이 지금에 대한 환율 밴드가 한 1200에서 한 1250원 사이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번 주가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코스닥은 상당히 개별적인 이슈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마감을 하기가 어려운 시장 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시장은 정말 뭐랄까요? 개인 투자자의 힘도 일부 작용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용잔고 추이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신용잔고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행히도 3월 27일까지에 대한 움직임인데, 자, 지금 현재 코스닥에 대한 신용잔고는 조금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에, 유가증권 증권, 코스피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그래도 좀 줄고 있죠. 줄는 모습이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뭐 차트로 다시 한번 돌려서 같이 보시면 조금씩 줄는 거는 맞죠. 근데 그 이제 조금씩 이제 코스닥을 위주로 해서 좀 돌아서고 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게 오늘 반등 포인트 상당히 컸는데요. 여기서 추격 매수를 제가 대응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좀더 하락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시장을 우리가 돈을 먹기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탈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의 뭐랄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매매를 내한테 맞춰야 됩니다. 가격을 내한테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1번 한번 같이 보면, 자, 뉴욕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뉴욕에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되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뉴욕에서 다른 주로 이동을 할 때는
2주간 격리 조치가, 이동 제한 조치가 현재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왜 뉴욕이 중요하냐? 그 결국에는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의 메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특히 이제 미국 동부가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로는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를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 아직 진단 키트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도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세계 금융의 중심이죠. 여기가 만약에 타격을 받는다면 전산 과정 자체, 뭐 물론 최근에는 다 모든 것들이 다 전산이 돼 있지만 과연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도 변동폭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뭐한 번만에 또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요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하락에 대한 1983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하단 1233포인트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그에 따른 기준을 잡는 주가 반등 포인트가 1520포인트를 했습니다. 그 포인트를 현재 돌파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이고 있는 양상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26,568포인트를 기점으로 하락이 18,213포인트까지 빠졌는데, 그에 따른 반등 포인트도 딱 여기까지가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자체를 기억한다면 아직까지 미국 증시도 좋아졌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낙폭이 심한 거에 대해서 미국 증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미국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돈을 찍어내는 부분 자체가 글로벌 경제에 지금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은 조금 어렵다 봐야 되죠. 아직까지 실물 경제에 미친 여파가 시간적인 딜레이가 조금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국내 지수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코스피부터 같이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한 반등 포인트가 드러났고, 그 포인트가 1750포인트로 했죠. 그래서 그 자리를 현재는 돌파는 하지 못했어요. 오늘 또 하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캔들로는 상당히 양봉 형태로 이쁜 캔들이 완성됐지만, 그리고 이 1750포인트 밑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인데, 코스닥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 중요한 포인트가 520포인트, 530포인트, 525, 530포인트,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현재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하는데, 자, 전일 보면 갭으로 돌파를 했고, 오늘 양봉 돌파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신호 자체가 페이크성 신호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것을 추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넘어왔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하방 자체가 여전히 여기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지금 유럽 증시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만 생각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개별주 양상이 나타나는 것 치고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체킹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이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유가의 하락인데요. 오늘 유가 지수를 잠깐 보시면 WTI율을 보면서 우리가 유가를 많이 정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20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드러났고, 장중에 보니까 20달러 1센트 정도까지도 빠졌던데, 그만큼 이제 하락이 지금 현재 유가는 큰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자, 이 유가가 감산을 안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걸까? 그건 또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것도 일종의 이유가 될수 있지만, 또한 가지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IMF에서
경기 침체라고 뭐 얘기를 했죠. 그 부분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경기 침체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결국엔 그 석유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우리가 석유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 결국에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경기도 안 좋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안 좋은 상황 자체가 유가에 현재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 하락이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지금 보면 석유 및 가스 배럴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산 원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20달러, 19달러 정도가 생산 원가고, 인도네시아도 한그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20달러에서 하단으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미국 세일가스는 지금 적자겠죠. 자, 이런 부분 자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흑자로 볼수 있는 곳은 몇 가지 없어요. 근데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시설적인 부분에서의, 뭐랄까, 이제, 뭐, 다른 여타의 뭐 일시적인 비용을 합친다면 그렇게 크게 안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가 자체는, 하방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신 타이밍을 우리가 한번 잡아본다면, 지금 당장 매수를 빡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항상 보면 이렇게 하락이 크게 드러났을 때한 번에 투매 과정이 조금 나타나더라고요. 투매가. 지금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현재 140달러 부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단에 여기가 몇 달러입니까 지금? 이 선이 상당히 헷갈리네요. 한 43달러 정도 되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대충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다음에 제가 내일은 정확한 포인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40달러부터 한 43달러 정도까지. 요게 잠시 차트가 있나? 따로. 차트가 있으면, 요 포인트가 있네요. 정확하게 한번 이왕하는 거 해보죠. 여기가 이제 고가가 143달러네요. 그죠? 143달러. 여기 뜨는 거. 요걸 고를 보면 됩니다. 여기가 143이죠? 143. 아, 147이네. 147.147. 여기 이제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32. 147. 32.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반등 포인트가 한 1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죠? 103달러. 176에 103이니까. 한103 정도, 이 정도로 올라왔다고 봐야 되죠. 올라왔다. 이 정도가 원래 고가였다. 그 고가가 지금 형성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104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락 포인트가 얼마냐면 104부터 26. 그죠? 26입니다. 104에서 26.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반등도 한74 정도 됐어요. 74 정도, 여기까지 딱 74죠. 그죠?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결국에는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지고, 하락이 이루어졌을 때 반등 파동이 딱 여기까지 정확하게 맞아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하락 자체가 딱 여기까지 반등 포인트가 이루어지면서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빠지는 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하락을 하는 추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끄어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꾸준하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이제 하단에 있는 가격을 본다면 여기 요 정도 선 자체가 뭐예요? 이제 삼각수렴 형태를 띠는데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유가 반등 나오더라도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일시적인 부분에서 이런 반등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이 한동안 하방에 대한 스무스하게 이렇게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권을 움직임을 나타내는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탈을 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19달러까지 지금 빠지는데요.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이 한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옆으로 이제 횡보와 조정을 오랫동안 거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다시 넘어가서. 지금 사더라 20달러 밑에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개별적 키워드, 제약바이오는 주도주. 이렇게, 물음표를 적어 놨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자, 진단키트가 이슈고, 또, 치료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몇번 설명을 해드렸듯이, 우리가 항상 이런 전염병 돌발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섹터군은 제약바이오가 있죠.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이런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죠. 사실 후보물질 1상, 2상, 3상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10년 정도 이상도 소요가 될 때도 있어요. 엄청난 시간을 요합니다.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하고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미 시중에 어느 정도에 대한 치료제가 나와 있고, 그것을 이제 계량신약에 대한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런 이슈를 모든 기업들이 조금씩 붙일 수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신라젠이라는 업체가 있다. 그럼 신라젠이라는 업체가 그것을 반드시 개발한다는 게, 개발에 이제 착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낚시성에 대한 부분에서 종목군들이 오히려 50번, 60번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런 낚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제약바이오 종목군 안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도. 그런 이슈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한 개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요거를 준비를, 자, 제가 요한 개를 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제 서의 시대적 부분 자체가 이제 바뀐다라는 건데, 자, 여기 그림을 한번 입혀서 좀 같이 볼게요. 여기 이제 중요한 그림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준비를 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과거 2019년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고, 지금 현재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대한 차이를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그 밑에 이제 CJ E&M, 여기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이고, 신라젠이 뭡니까? 임상 3상이었죠. 헬릭 스미스도 임상 3상입니다. 자,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이죠. 메디톡신. 메디톡신으로 주가 올랐고, 포소캠텍은 뭐였어요? 요건 2차 전지였죠. 2차 전지.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자, 코롱 티슈진도 코롱 인보사 관련. 자, 관절염 치료제였고, 펄어비스 게임입니다. 자, 그럼 요게 요렇게 바뀌었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똑같고, 그 밑에 CJ는 뭐예요? 이제 진단 키트거든요. 자, 셀트리온 제약은 왜 올랐을까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올라왔죠. 자, CJ&M 똑같고, 스튜디오는 똑같아요. 펄어비스 똑같고, KMW는 뭡니까? 5G입니다. 자, 2차전지가 밀리고, 고작 5G가 한 종목 들어왔어요. 그죠? 테마로 따진다면. 코인팜 뭡니까? 치료제죠. 자, 휴젤 뭐예요? 치료제 관련이에요. 자회사가 치료제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0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것은 키트 및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트렌드가 바뀌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같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3상이라는 트렌드는 이미 물 건너갔다. 임상 3상을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는 임상 3상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시세를 냈지만 올해는 임상 3상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는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군들. 치료제가 지금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치료제 개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런 기대감 자체에서 베네핏을 지금 받고 있답니다. 그런 지금의 이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여지가 쉽게 꺼지질 않을 여지가 높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정도의 시가총액에 대한 움직임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죠. 우리가 2015년도부터 2016년도 정도는 이때는 우리가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들, 파라다이스 아시죠? 카지노 또뭐 있었어요? 이때 와이젠터, SM 같은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야 그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가 될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절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 자체는 결국 코스닥 시장은 시대에 대한 흐름의 변화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주도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2020년도 전반기는 좀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우리가 오늘 새로운 개별주에 대한 키워드가 오늘 시장에서 좀 등장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금요일날 팡이라고 제가 팡 기업을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종목군들이 반등이 크게 나타났죠. 팡이 뭐였습니까? 금요일 유튜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페이스북, 그리고 A는 뭐예요? 이제 아마존. 자, N은 넷플릭스예요. 자, 그래 G는 뭐예요? 구글이죠. 자, 오늘 여기 보시면 MS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수요가 775% 급증했다. 자, 이 구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밑에 뉴스를 한번 더 보면 디아 온라인 강의 확대에 클라우드 사용 폭발. 국산 클라우드 업계 새 수요처 주목. 자, 결국에는 지금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재택근무자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늘도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도전비즈온이라든지, 또는 알포인트. 아니다. 뭐였죠? 자, 이름이 헷갈리네요. 자, 잠시만요. 알서포트입니까? 아, 알서포트. 자, 그리고 또뭐 있었어요? 그리고 뭐 가비아 트래픽 증가할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랬죠.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원격 진료된 업체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뭔가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1분기 자체의 실적적인 하락이 제한적인 종목군들이 훨씬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 탄력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종목은 뭐예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또는 KGNCC잖아요. 그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죠? 한국경제TV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시대적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가고 있구나. 그것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지, 결국에는 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일주일, 이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또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팡 업체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금요일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금요일 방송에 말씀드렸던 그게 바로 월요일날 이렇게 또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시장을 조금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특수효과가 좀더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일단 내 일장에서 어떤 종목군들 좀 눈여겨봐야 될까? 일단은 뭐세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먼저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요 자리부터 또 다시 한번 더 바뀌고 있는데, 요거는 분할 매수를 필수적으로 조금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방에서 많이 올랐어요. 지금 두배 가까이 올라왔고, 오늘 지금 바이오 제네틱스, 제가 일전에 요거 설명드리면서 올해는 콘돔 관련주가 안 움직이네요 했는데, 제가 그때 조금 더 넓게 생각했었었는데 너무 콘돔이라고 한정지어서 봤습니다. 결국 이제 콘돔이 라텍스 소재, 고무 소재로 인해서 만들어낸, 그게 또다시 라텍스 장갑 쪽으로, 위생 장갑이 되겠죠. 그런 장갑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점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세운 메디칼도 그런 의료용 소모품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품을 지금 다시 한번 더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세운 메디칼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디틀 재성인데요. 일단 우리가 금요일 날 이런 온라인 교육주 강한 상승 오늘 나타냈습니다. 메가 MD를 3일 연속으로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에 비하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3,300원부터 오늘 5,13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뭐, 네, 한55% 정도 우리가 이거를 3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오늘 일부 이익 실현이 나와야 되는 거고, 내일 시장에서도 발표 전까지 조금 오를 것 같아요. 그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더 터치를 한번 해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우리 디틀 대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 오늘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거든요. 매물을 지금 현재 소화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부 이익 실현이 나왔다고 봅니다. 내일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디틀 대성하고 우리가 메가 스터디랑 요두 가지가 지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못 보내는 것이 신경이 좀 쓰이시겠지만,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교육이 상당 부분 대체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것도 이제 세 번째 나가는 건데, 지금 결제 사이트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마크로는 요겁니다.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때까지. 한국사이버결제로 가면 한 번도 결제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요거 KCP, 요게 줄임말이죠. 요 업체입니다. 그 관련된 그거를 전자결제를 쓰는 곳이 이만큼 업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들 뭐 배달의 민족, 그죠? 요기요 이런 것도 있고,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 이런 것들은 결제할 때마다 거기 결제창이 바뀝니다. 그것이 한 번만 여기 접속자 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랜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대한 점유율이 한국 사이버 결제 높다라는 거예요.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 다음 페이 이런 걸로. 그래서 지금 보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다행히도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제가 예전에는 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3월 6일까지 그때 시장 힘들었죠. 7주 동안 저희가 누적 수익률로는 100%를 넘었었는데요. 꾸준하게 좀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 일정도 있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고객센터도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내일 시장에서 또 시장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